이윤아 건영입니다. 와!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을 소풍입니다. 우와! 우와! 사랑해요! 자, 그리고 포켓TV 구독자가 40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오늘 신나게 놀아보라고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와, 설마 막 미션 같은 거? 아, 일단 진짜 놀이공원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봐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타면서 재밌게 이제 좋은 추억 쌓아가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이제 처음 초창기 멤버라서 진짜 하나하나 다 겪었는데 10만, 20만, 30만, 40만 다 겪었는데 진짜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와! 놀이공원 온 거 되게 오랜만이고 그리고 그 제가 쫄보여가지고 약간 무서운 거 타일 못 타는데 그 무서운 거 타면 아마 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 왔잖아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너무 좋아. 재미나게 놀고 가겠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못 타는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한번 못 타는 애들 억지로 데리고 타가지고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잘 타거든? 자, 그러면 오늘 놀이기구 탈 건데 무서운 놀이기구도 좀 탈 거예요. 와, 재밌겠다. 행복해. 자, 지호는 좀 전에 잘 찬다고 했고 자, 유나는 어때요? 저 오늘 아마 엄청 울 거예요. 여기 다 번지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건영이는 잘 탈 수 있나요? 저는 진짜 놀이기구 초고수로서 진짜 정말 잘 탈 수 있습니다. 역시 놀아줘 클럽은 미션이죠. 그럼 뭐죠? 호락호락 놀이기구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제발 좀 태워주세요. 40만인데. 제발. 이쯤으로 안 본다. 아, 진짜 저 못 타요. 자, 여러분이 그냥 재밌게 노는 꼴을 못 봐요. 놀아줘 클럽 가을 소풍 점심값 벌기 미션! 총 4가지의 놀이기구를 탄다!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미션을 진행! 미션에 성공하면 12,000포인트를 얻고 실패 시 포인트는 0점! 성공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푸짐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4개 다 성공하면 푸짐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하나밖에 성공 못하면 편의점 가야겠죠?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니, 근데 돈이라면 뭐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놀이기구는 바로 바이킹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놀이기구 타보러 갈까요? 네. 출발! 고고! 컴온. 가자. 여기다. 여기. 오늘은 내가 죽는 날. 저기로 가자. 아, 이거 재밌는데. 아니, 이거. 너무 재밌겠다. 자, 첫 번째 놀이기구는 바이킹입니다. 와. 바이킹이 출발하면 여러분들 맞은편에서 제작진이 문제를 낼 거예요. 정답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출발. 아, 너무 무서워. 언니 살려줘. 우리 같이 타자. 살려주세요. 기절해요. 아니, 맨 끝만 아니면 돼, 맨 끝만 아니면 돼. 이제 못 나와. 이거 왜 옷가지밖에 안 내려와? 진짜 얼어? 야, 잠시만, 독수. 블랙핑크. 안 따져야 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이정재. 쟤는 안 무서워, 이거. 안 무섭잖아. 안승비. 넥스트 레벨. 재밌다. 제로투인데? 제로투 아니에요, 저거? 저 제로투인데? 저 뭐지, 이게? 이게 뭐예요? 뭐야? 가다이크다. 아야. 저게 뭐야? 두둥둥당. 디귿디귿디귿시. 디귿디귿디귿시 뭐지? 그게 뭐야 저게? 몰라. 저 디귿디귿디귿시 뭐지? 아카펠라. 저게 뭐? 아카펠라 아니야? 아카펠라? 우와.
아, 끝났어 벌써. 울지마, 울지마. 재밌었다. 놀이기구 탔는데 지옥 어땠어요? 저 진짜 재밌었어요. 그닥 별로 무섭지 않은데 얘네들 엄청 무서웠는지 엄청 막 내려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승빈은 문제 봤나요? 아니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윤 언니 막 이러고. 어지럽고 문제 하나도 못 봤어요. 이걸 탔다고 우리가? 저거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와 대박. 솔직히 무섭지는 않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는 좀 이제 어지럽고 그렇긴 했는데 정말 재밌었고 문제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션을 풀이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곱 문제를 냈는데 순서대로 말을 해야 돼요. 네? 자, 순서 기억하나요? 네. 처음 나왔던 문제 정답은? 블랙핑크. 정답. 두 번째 문제 방탄소년단. 정답. 세 번째 이정재. 자, 정답. 네 번째 넥스트레벨. 누구? 에스파의 넥스트레벨. 정답. 다섯 번째 제로티어. 아닌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아니야, 롤린. 아, 그거 치웠다. 근데 이거잖아. 자, 그러면 지호는 동작을 봤잖아. 예, 이렇게 돼 있었어. 그거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승비랑 윤한테 설명을 해봐. 이렇게 돼 있었어, 진짜로. 골반 없었어? 골반은 없었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였나? 이렇게 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긴 했는데. 제로투. 자, 정답은? 있지의 로꼬. 자,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아, 자, 여섯 번째 자음 문제.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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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이거 틀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 치시는데?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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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디귿 디귿 디귿. 다 너무 다 두 더 범위에서 서 던 두 어 던던 댄스. 오! 우와 던던 댄스. 던던 댄스. 오 마이 갓 던던 댄스. 정답. 아, 내가 했었구나. 내가 다 알려줬다. 자, 일곱 번째 문제 아카펠라. 자, 자음이 뭐였죠, 지호? 이응 키읍 피읍 리을. 그래서 아카펠라인 줄 알았어요.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입니다. 자음이 뭐라고? 이응 키읍 피읍 리을. 이응 키읍 피읍 리을. 아무거나 말해봐. 이아아우와. 도움 안 돼. 알코올 프리. 알코올 프리. 트와이스 알코올 프리. 트와이스. 정답. 우와. 그래서 이게 뭐죠? 5번 하나 둘 셋. 입지의 로꼬. 그럼 바이킹 미션은 실패입니다. 아, 왜요? 이거 뭔데요? 이거 제로트예요 진짜로? 어? 라리사. 아, 정답. 미사의 라리사. 아, 정답입니다. 라리사. 하지만 미션 실패. 아, 너무 이거는 네. 여섯 일곱 개 중에 여섯 개 맞췄는데 조금. 아, 솔직히 찾아온다. 그럼 만천원 주세요 저희. 멋진 미션이기 때문에 실패. 아. 다음 미션은 급류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라조 클럽 할 때 각자 인사할 때 자기만의 포즈 있죠? 네. 지호 뭐지? 지호. 승비. 이윤아. 자, 이거를 우리 급류탁이 할 때 중간에 포토 포인트가 있어요. 아, 알아봤어요 아까. 거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절대 얼굴 찡그리지 말고. 아, 계속. 근데 이거는 이건 할 수 있겠다 근데. 급류탁이로 이동. 가자. 가자. 아, 나 다리에 힘 풀려. 아, 언니. 안 보이는데요? 얘들아. 저 안 보여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갔다 올게요. 아, 마음아. 저 언니 나 이제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바이킹보다? 와, 재밌다. 흔들어. 잘했어요. 저 이거
하고 바로 걸레인이 숨어가지고 전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개운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괜히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내려갈 때 엉덩이가 붕 떠가지고 하트를 못했습니다. 승리 말대로 내려갈 때 엉덩이가 붕 떴거든요. 근데 한쪽 잡고 한쪽 이렇게 막 했는데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결과 권장이 받아가세요. 저만 받으세요. 나만 봐볼게. 안 돼. 이거 목에 빡빡 빡세야 되잖아. 아, 나 분명히 해야 돼. 지금 너무 웃겨, 지금. 자, 두 번째. 실패입니다. 실패. 아, 맨날 실패. 저 한 번만 더 기회 좀. 아니, 저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야, 밥 좀 먹어. 이랬는데. 꼬르륵 해요. 자, 다음 미션은. 설마 롤러코스터? 바로 월드컵입니다. 어, 월드컵이 뭐예요? 저 월드컵 저희 나가야 저희? 아, 뭔 소리야 진짜. 자, 월드컵을 타면서 립스틱 칠하기예요. 아, 너무 재밌겠다. 네, 입술 주위로 약 2cm까지는 봐줄게요. 많이 벗어나면 탈락. 서로서로 해주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개인 미션이에요. 그래서 한 명 성공할 때마다 3,000점씩 사이드. 오케이, 나 꼭 성공할게. 4명 다 성공하면 12,000점. 자로 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헐. 월드컵으로 이동 출발. 좋아, 재밌겠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다 실패했잖아. 네. 점심이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 깜짝 미션 하나 드릴게요. 설마 보물 미션? 아니, 우리 여기서 노라조 클럽을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12,000점. 어머니!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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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다 합쳐서 다섯 번이게. 아, 잠깐, 난 언제 해봐도 돼?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12,000점. 아. 출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너무 아주 크다! 저희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나요? 막 크게! 누군지 아시나요? 실패!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아니요, 저희가 촬영 때문에 물어보러 못 드리는데. 아.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아시니 촬영 때문에 보여요.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모르는데요. 그냥 어쩌다 같이 이름이 모르잖아요. 미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클럽이고요. 저희는요? 저희는요? 연이은 미션 실패로 점심을 먹기 힘들어진 멤버들! 과연 이들은 단짝 미션 성공 후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포켓TV 구독해주세요!